어? 온양에는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그러신 것 같은데? 아산에 사신 분들은 몇분 계시는데, 네. 한번 200점이라고 하시니까, 네. 조금 이해 좀 잘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설명을 잘 좀 듣고 꼭 한번 해보세요. 김동준 사장님. 그리고 저는 뭐 여러분, 뭐 무슨 님, 그렇게 붙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사장님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북하지 않으시죠? 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하얀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이적구를 끌어치기 해서 마치고 싶어요. 근데 점수가 200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4구나 3구나 네, 끌어치기를 못 하시면은 네, 정말로 뭐 당구 은퇴된다, 실력 안 난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이 끌어치기 설명하는 거나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는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끌어치기를 좀 쉽고 편하게 치는 거를 설명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내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100% 선, 90점. 자, 이렇게 놓으면 이게 90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적구를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마세요. 처음부터는. 네. 뭐 여기나 요 정도 언저리 놓으시면 네,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거리도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이렇게 한 변 정도? 네, 그 정도 거리에다 놓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도 가깝게, 조금 더 가깝게,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멀게. 그러면 멀리 있을 때는 어떻게 치는 거고, 적당히 있을 때는 어떻게 치는 거고, 가깝게 있을 때는 어떻게 치는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김동준 사장님. 그 외에 다른 분들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네. 1번 눌러주세요. 동현 사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질문할 때마다 한번 네. 네. 뭐라고 좀 표시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네. 뭐 흔히 말하는 기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기울기. 예. 네. 사구는 모아 치는 게 각다마를 많이 하지 기울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가 분필을 표시를 해서 네. 표시를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뭐 한번 편하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김동규 사장님? 괜찮다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 눌러주시고. 보시면서 좋다 그러시면 마음에 든다면 구독하실 분 하시고 꼭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지금 딱 50명 보시는데 네 좋아요 좀 50개 나오게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표시를 다 해드렸는데 이렇게 선에 있고 얘가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이적구가.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 정도면 가장 편안한 공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나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따져보겠습니다. 뭐 하나, 두 개 손가락 하나네요. 그리고 이 공하고 이 쿠션하고의 거리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배치에서는 어떻게 쳐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이대로 더 왔어요. 느낌상. 네? 그 똑같잖아요. 이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마이너스 주고 쳐도 되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더 이렇게 갔다 그러면요 마이너스가 되려면은 내공하고 일접공하고 이렇게 장쿠션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쿠션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5시 장쿠션에 걸려 있다 그러면 7시 또는 6시인데 일접구를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좌축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좌축을. 지금까지 설명 이해하신 분은 네 숫자 2번 눌러주세요. 그것도 이제 계속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자르기로 해서 조금 더 도와드리려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가 지금 어디 걸려있냐면요 거의 느낌상 코너로 향하고 있어요. 네. 이런 공은 7시 주고 치는 겁니다. 두께 표시 잘 보세요. 두께 표시 두께 표시 이렇게 90% 그 다음에 또 각을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렇게 그러면 시청하신 분들은 아, 내 끊어치기는 하는데 내가 심조절이 안 돼 그러시다면 무조건 얘를 맞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이적구를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셔도 다 와서 맞아요. 이 말 꼭 생각하면서 쳐보세요. 그런 분들은 3번 눌러주세요. 난 여기 있는 공을 치겠다. 얘랑 얘랑 중심에 그렇게 생각하고 치겠다 그러면 3번 눌러주세요. 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공으로 일접구를 쳐서 뒤로 끌리려고 친 거잖아요. 근데 안 끌려요. 그러면 여기 친 겁니다. 여기 이 정도면 일본 말로 백시키거든요. 근데 안 끌렸어요. 그러면 중하단 정도 주고 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7시를 주고 투지를 했는데 꼭 확인할 게 이 팁이 탭을 바닥에 이렇게 내려가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맞는 거예요. 얘가 1접구가 세든 2접구가 세게 맞건 도망가든 그거부터 예, 꼭 생각하면서 공을 여러 번 쳐보세요. 그러면 미리 바닥에다가 자 마이크 내려놓을 테니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내 손이 왔다 갔다 하죠? 예? 이거 조금 과장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요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만 떠도 뒤로 안 끌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점수 약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설명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씩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서 내 공으로 일접구를 바라봤을 때 90%를 쳐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100% 쳐다보고 있다가 미리 좌측으로 반보 정도 움직인다. 왜냐면 보통 분들이 이렇게 서서 그냥 들어가서 쳐가지고 내 공이 일로 안 가고 이대로 와요. 아니면 오더라도 이렇게? 그러면 미리 1번 두께를 빼고 들어간다. 그리고 엎드려서 제 큐를 여기서 보세요. 좌초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왔죠? 살짝? 그러면서 7시 그러면서도 이 공하고 이 공하고 겹쳐있는 거를 눈으로 한번 확인까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그러면서 뒤로 이렇게 뺐다가 하나, 둘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 그러다가 이제 끌림이 잘 된다. 또 이적고 지금 안 맞았죠? 그 왜 안 맞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작 여기 봤지만 여기 있는 공이라고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쳐야지 그쪽으로 공이 가더라는 거예요. 수구가. 그래서 보고 좌측으로 좀 빠져서 이렇게 보고 좌측으로 좀 빠져서 그리고도 또 확인을 하시고 큐를 쭉 바닥까지 이렇게 밀어서 땅에 닿고 있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와요? 일적구가 1구역으로 코너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리고 꼭 치고 가만히 있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마지막 동작이 중요합니다.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신다면 연습량이 많아져야 되겠죠. 게임을 쳐갖고는요, 공이 늘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도 시청하신 분들이 이거를 따라서 안 해보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유튜브를 다 보고, 예, 정신 사납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 지금도 강조하고 싶어요. 한 사람 것만 보시라고. 그래야 도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3구 하나, 4구 하나. 네. 너무 많아도 정신 사납습니다. 자,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아카데미 얘기를 하면서 진도가 안 나간다 그랬어요. 3개월 코스 커리큘럼으로 가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 예? 그래서 저는 뭐라고 했냐면 학생이 학교 가듯이 매일 가도 진도가 안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학생들도. 예? 따질거리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람 거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다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요. 다시 왔다가 또 가고 또 왔다가 또 가고.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특히 100점대에서 300점대 사이에 계시는 분들 이 말을 꼭 명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조금 늘려면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고 다른 분 거 구독하고 보시라는 거예요. 네, 너무 정신 사납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치시고 나서 하나, 둘, 쑥 밀어서 가만히 있다가 일적구가 쓰면은 일어난다. 그리고 일적구가 이 10선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넘어갔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게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빨리 고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끌어치기는 큐가 수구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 근데 큐에 힘이 빠지면 큐가 이렇게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이거죠.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한 것처럼 예, 힘 빼고 큐 무게로만 쳐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예, 삑사리도 나는 거고 또 예? 잘 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시침 얘기를 할 때 시침을 치면 삑사리라고 했으니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서 쳐야지 조금 더 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7시 치세요 그러면 혹시 삑사리 났다 그러면 최소한 반 팁이나 한 팁을 몰리세요. 그래도 와요. 그 이유가 이 당구공을 봤을 때 중심 밑으로 여기는 중하단이고 여기는 하단이에요. 하단만 주면 지금 공 얘를 맞추기 위해서는 90% 80%만 치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삑살이 안 나게끔만 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
이해하신 분 5번 눌러주세요. 빼서 하나 둘. 그리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일자코가 어느 정도 와서 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힘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네 보세요. 이런 배치에서도 끌어치기를 친다 이거예요. 네. 이 설명은 요거 요거 이제 다 할 건데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말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힘조절 잘하는 분들은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금방 내가 설명한 거 공을 딱 빼서 공을 딱 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면 정말 이게 더 힘조절을 더 잘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일어나면 되죠. 근데 혹시 와서 이런 거죠. 혹시 와서 얘를 쳐가지고 내 큐가 얘가 내 큐로 와서 맞으면 파울이니까 일어난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네 지금 연습 많이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게임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숫자 6번 눌러주세요. 난 게임보다 연습을 더 많이 한다.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네? 자, 공을 치기 전에 빼서 하나, 둘, 쳤어요. 자, 일적구가 오는 거 한번 보셔봐요. 저 가만히 있잖아요. 예? 네? 시청하신 분들 저 가만히 있죠? 섰죠? 이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치기 박사님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멘트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유행시킬 멘트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자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한번 다 죽여버리겠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깝게 가는 게 이제 문제죠. 뭐 느낌이 뭐 공 하나 정도 예, 언저리 떨어진 거라고 보고요. 이 공은 치시고 살짝 뒤로 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배치니까 공이 앞으로만 전진만 한 거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7시를 주고 부딪혀서 이렇게 뒤로 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제 설명 이해 가신 분 7번 눌러주세요. 가까운 공은 가볍게 공을 부딪히고 뒤로 이렇게 빼준다. 이 말을 이해하신 분 네. 7번 눌러주세요. 가깝게 있는 공은 공을 가볍게 부딪히고 뒤로 빼준다. 뒤로 이렇게 빼준다. 그런 연습도 미리 하셔야 잘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들으셨다고 보셨다고 나도 할 수 있어? 절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분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 못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요 더 힘들죠. 이거는 요령이 뭡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냥 살짝 땡겨치기로 치는 겁니다. 네. 들어가서 뜸을 들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거기서 파울이 나와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자마자 가볍게 땡겨치기. 네. 이럴 때만 땡겨치기고, 밀어치기 또는 부딪히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 치는 데 있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다시 이렇게 옵니다. 이런 공은 때에 따라서 네. 이 정도를 하단하고 중하단하고 사이 정도를 부딪혀도 되고요.
또 큐즈를 쭉 밀고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까 배체랑 다 똑같으니까 두께는 90%에 예. 조금 편하게 칠 때 이렇게 가도 되겠죠? 거기를 자 약간 그 느낌이 요만큼 들어가면은 공 하나 뚫었다 그러면 뭐예요? 숏 팔로우 조금 더 들어갔다 미들 팔로우 쭉 뺐다 롱 팔로우 그래서 지금은 숏 팔로우도 한번 해보시고 예. 롱 팔로우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다음에 공은 네 롱 팔로우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7시에 숏 팔로우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 큐가 여기 딱 섰어요 네 그러니까 숏 팔로우 맞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큼 연습했을 때 되느냐 그건 저도 몰라요 시청하신 분들이 네. 구독자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빼서 고개를 간결하게 딱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속도가 약하니까 얘도 안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네. 시원하게 일단 부딪혀 보세요 오른손 하박을 빠르게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빠르게 들어갈 때는 브릿지를 조금 저 뭐랄까 움켜잡는다 네 그렇게 하면서 빼서 하나 둘 빠르게 이렇게 딱 부딪혀 주면은 이 공이 예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밀어서 조금 거리가 머니까 이때는 여기 테이블 이 당구션 쪽으로 좀 가깝게 왔을 때는요 여기서 저도 그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예, 쿠션에다가 조금 이렇게 눌러서 빼고 눌러서 쑥 들어가면 좋아요 그냥 여기다 얹어 놓고 그냥 이렇게 힘 빼는 것처럼 가면은 네 흔히 말하는 삑사리? 큐사리? 네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맞히기도 힘들겠죠 그러면 여기서 빼가지고 하나 둘 쑥 미는 거죠 네 그래서 저 일적구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시면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큐가 어떻게까지 들어가는지 보세요 이것도 이제 쭉 빼서 쭉 밀어주는 것도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든 공을 이렇게 밀어서 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요 단쿠션 10선 정도의 언저리에 있는 공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요 네 박수 쳐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유리카 사장님 유각선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인사 못 드린 분 김동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거 잘 보셨나요? 네.